안녕하십니까? 네, 2021년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성과 공유회를 맡은 진행을 맡은 배우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댓글 좀 올라오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 2021년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요, 이 국제 무대 진출과 또 경험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의 네트워크 프로젝트 성공 전략과 이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2022년 목표와 또 계획 그리고 그 연관된 여러 주제에 대해서 오늘 토크 컨설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참여자분들 소개에 앞서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콕 예술 인력개발원 오영주 원장님 그리고 또 사업 담당자이신 조용주인가요? 조용주 과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분이 조용주 과장님이시고요. 저분이 오영주 원장님이십니다. 오영주 원장님의 그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청년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작년에 성과를 잘 내주시고 그리고 청년활동을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과공유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제 그 잘 그 마무리가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점,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점들을 다 같이 공유를 통해서 좀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나 내년도 향후에 사업 활동을, 창작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그 성과 공유회가 보람찬 그 공유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성과 공유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사업도 사업이 어떻게 또 달라지고 그러는 건가요? 오늘의 이제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 차년도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개선 방향으로 이제 그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어깨가 무겁지만서도 예, 좀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우리 조영주 과장님은 3부에서 뵙는 걸로. 예, 뭐 간단하게 인사하시려면 또 인사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성과 공유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이 청년예술 단체 분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지님부터. 안녕. 안녕. 옆을 보고 해야 되죠? 여긴가, 여긴가? 저쪽 보시면 돼요. 저 봐도 되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조각하고 있는 박지희라고 합니다. 아. 조각하고 있는 박지희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조각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각 설치의 박지희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성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리예술하고 컨템포러리 서커스 연출을 하고 있는 초록소의 정성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네, 저는 회화 작업과 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나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연에서 인형 작업하는 좋은 기간의 이지형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정확히,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약간 소개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설치? 아, 네. 설치 미술이에요? 네, 일단은 장소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그 네. 장소에 대한 리서치랑 어떤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조각작품이랑 조각을 바탕으로 한 이제 설치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뭐 어떤 전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는 주로 사용하는 매체가 이제 설치랑 조각이랑 뭐 약간의 드로잉이 같이 나오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조각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거리예술하고 컨템포러리 서커스를 하고 있는데 서커스요? 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뭐 태양의 서커스 막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 서커스고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맞는 그런 서커스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서커스랑 거리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르가 가지는 어떤 장르적 특성 뭐 거리라고 하면 어떤 공간이나 뭐 관객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인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작품들을 조금 작업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예. 네. 끝. 나훈님이. 네. 그 제 작업은 회화 작업이 주된 작업인데. 네? 회화 작업이요. 회화. 회화 작업.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그 회화 작업의 전 단계로 항상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로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장소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비교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리서치 과정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그 전 단계로 이제 기획전을 열면서 그때 많은 리서치를 하고 다른 작가들하고도 이제 같이 전시를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예, 그런 기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이지영님은? 아, 저는 외부에서는 무대 디자이너 또는 오브제 디자이너로 공연을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는 인형 작업자로 외부에 소개를 하기 때문에 좋은 기간은 단체에서는 이제 인형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이정님이 목소리가 가장 크다고 해서 저쪽에 배치했는데 이게 뭐 순서대로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가 가장 크신 분이 맨 멀리 있는 건데 그닥 차이가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또 그럼 이제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사업과 내용과 그리고 참여예술 청년예술단체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음악하고 영화음악 분야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굿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단체로는 그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라는 도시에 있는 현대음악 예술단체 캠프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프와 한국 작곡가 4인 문성민, 이상빈, 이수빈, 김유신 이렇게 4인이 함께 협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인 씻김 굿을 현대음악이라는 그 장르로 다시 재해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그 서로 이렇게 커넥션이 새로 생긴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연주 수준도 뛰어나기 때문에 작곡가로서 그 퀄리티 높은 음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다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일 처리 하나하나 하려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하고 시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작곡가로서는 그 훌륭한 연주단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덕분에 제 작품을 이렇게 좋은 연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자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그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특히 현지에서 이제 연주가 끝나고 그 반응이 좋으셔서 작곡가도 작곡가지만 기획자로서 전반적으로 뿌듯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올해 10월 7일에 그 온라인으로만 원래는 진행했었던 그 플로리다 템파라는 도시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마쳤고요.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작곡가분들도 몇 분 이렇게 직접 현지로 방문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형 작업자 이지형입니다. 저는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서 인형과 오브제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좋은 기간의 연출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공연을 계속 시도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좋은 기간의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5년 전에 이란의 레지던시로 한 달간 머무르면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어떤 이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제재나 사회적 억압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많이 좀 부당하고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가 상황인가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인형으로 작업을 하면 발칙하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인형이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존재로서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것, 그 존재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분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6개월간 이란에 있는 배우 예술가와 계속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에 녹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하나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운송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하게 저희가 작업하기로 한 예술가에게 뺏기지 않고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위험한 부담들이 있어서 중간에 작업 방향을 좀 많이 선회해서 작업했던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이런 예술가와 작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서사에서 작은 이야기들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이제 리서치 단계로서 그렇게 발생된 어떤 글, 텍스트 같은 것들이 본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현재 작업이 근현대 사진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장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비교 연구하고 있어서 많은 리서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전시 기획 또한 하고 있습니다. 리버 오브 섀도우 프로젝트는 그 중국 작가 2명과 또 한국 작가 3명 이렇게 구성되어서 지난 12월에 전시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작업으로 생산되거나 또 발견된 이미지들은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대안적 아카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중동포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떤 중국과 한국 또 공통된 역사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나아가서 이러한 비교 연구를 넓혀 아시아의 역사성 또 장소성 연구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은 또 무엇일지 또 담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그 재중동포 작가들은 언어는 같지만 어떤 그 무의식 속에 그 다른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중국 혐오 문제도 좀 사회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 청년 작가들한테는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다른 작가들과 이렇게 팀원으로 구성돼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다른 이제 2022년에 다른 전시를 할 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잘 봤습니다. 다른 거기 나오신 두 분도 끝났네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두 분 가보셔도 저희 아, 두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정말 아니 그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코로나 2021년도 코로나 때 어떻게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외를 많이 못 가시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쵸? 맞죠?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그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다행히 뭐 플로리다로 요번 연도에 다시 협업을 할 수 있게 뭐 가실 수 있는 어떤 기회장이 만들어져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겁니까? 아, 원래 계획은 인형을 만들어서 보내서 그쪽 협업한 예술가가 현재 쇼케이스 올리는 방안이었는데요. 운송 자체가 좀 힘들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냥 그 리서치 하면서 생겨났던 글들을 바탕으로 단편 영화로 지금 선회에서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 만들고 혹시나 그 영상이 이제 이란 네. 거기에서 검열을 당해서 혹시나 올라가지 못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영상 자체는 이란에서 어떤 상영이나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거기서 할 때 공연을 쇼케이스 올릴 때는 이란은 또 이제 그 국가에서 공연 검열자가 나와서 공연이 괜찮은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있는 그 협력하는 예술가들이 혹시 불이익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 추후에 진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다른 문화를 살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관계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문화예술은 그런 검열의 대상이 되지 말고 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갑자기 내가 소감을 얘기했네. 우리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우리 나오미님. 나오미님은 어디를 가신 거? 어디 해외 어디예요? 그 중국 심양에 가려고 했었어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그 심양대학, 그 심양의 루신대학교에 있는 다른 작가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전시 장소도 루신대학교 미술관에서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소통이 좀 더 편한 여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작가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자료 수집도 다 그 친구를 통해서 중국 자료도 다 수집하고 근데 또 그 친구가 이제 출신이 연변이었어요. 그래서 연변대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특강처럼 줌으로 수업도 듣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 참여했던 팀원들이 이제 총 5명이에요, 저까지. 근데 이제 3명은 한국 작가고 2명은 이제 중국 작가인데 그 다른 한국 작가들은 제가 지금 주제가 해양도시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인천과 해양도시 인천, 인천과 또 중국의 단둥이란 그 지역에 관련된 거여서 그 인천에 있는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네, 전시를 했었어요. 중국 한국에 계신 중국 분들 네. 한국말로 아니면 중국말?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 잘하세요, 그분들? 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그분들이 해외 교류 지원 사업을 한 거네, 우리나라에서.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자기도 이런 거 신청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국적이 일단 중국인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해서 같이 많이 하자고. 네, 그렇게 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나눔의 장이 된 거고 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 네. 또 그들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그렇잖아요. 네,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좀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 사실 그 친구랑 같이 대림동도 가고 때마침 그 친구가 대림동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중국인 조선족 하면 대림동이잖아요. 전 너무 재밌는 걸 중국 안 가도 여기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데가 일단 대림동의 고시테라고 그다음에 그 직업소개소래요. 근데 어떤 다른 기관에서 거기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 거기를 탐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고시텔에서 그 작가가 같이 참여했던 그 중국 작가가 전시한 것도 고시텔 안에서 혼자 보는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하고 또 나와서는 또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딱 정말 중국인밖에 없거든요. 계산할 때도 다 중국어로만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사건들도 같이 접하면서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그분이 정성택 님은 네. 어느 나라? 저는 독일에 있는 독일? 네, 이탈리아 친구랑 같이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에 있는 이탈리아 친구랑요? 네,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자기가 무용이나 그런 걸 배우고 싶어서 서커스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베를린 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컨템포러리한 서커스를
공부하고 막 저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어느 축제에서 만나서 조금 저희 단체가 원하는 어떤 니즈랑 좀 맞아 들어가서 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문을 두드렸었는데 이번에 돼가지고 같이 협업하게 됐는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신청할 때도 코로나로 못 나가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 갈 때쯤 선정돼서 갈 때쯤은 좀 풀리겠지 어떤 그런 마음에서 기대했고 예, 기대하고 아마 모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우회를 해서 그 친구가 오는 방향으로 왜냐면 저희가 다 같이 가면 그 2주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오면 또 2주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격리를 안 했거든요. 그 저희 한국이 조금 심각해지기 전에 아 그때였구나. 그때 하루 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들 맞고 2주간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는 좀 운 좋게 그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2주간 합숙하면서 막 작업을 했고 아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오브제 관련해서 기후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서커스 혹은 거리에서 이제 서커스 기구 같은 걸로 어떤 기회나 이런 퍼포먼스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리 예술이나 서커스가 가지는 장르적인 어떤 특성을 녹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서커스 장르적인 특성을 그 좀 녹일 수 있으면 여기 높이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떨어뜨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 어떤 사망 네, 그런데 이제 높은 곳에 서 있을 때 조금 서커스가 가지는 그 네, 좀 두려움, 좀 위험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혹은 제가 계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지점을 좀 터치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컨템포러리는 조금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조금 사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조금 사물 오브제를 조금 대하는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조금 오브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오브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죠. 네. 나 근데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여기 낙상공원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약간 이렇게 낭떠러지 윗부분에 이게 사람 지나가는 패스 네, 네, 쳐져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다리 하나 있고 끝에 그 사람 네, 네, 사람 인형이 네.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네. 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시각적인 것만 구사를 해도 그렇게 느낄 텐데. 그 느낌. 네. 그러니까 동물을 이제 서커스에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아, 네. 어떤 뭐 성과가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기후를 좀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이번에 탄소 배출 조금 안 하려고 좀 버려진 쓰레기들을 조금 수집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이제 원하는 니즈가 그 오브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버려진 거나 무료로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이 오브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매개체로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시간을 한 2주 동안 계속 거의 한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같이 밥 먹으면서 계속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묘 길 가다가도 제일 쓰레기장 돌아다니면서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만약에 테이블이 버려져 있다 하면 누군가 가서 그냥 즉흥 바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두드려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비기도 하면서 사운드나 어떤 감촉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 오브제가 포커스가 잡히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 사람이 조금 포커스가 잡히잖아요. 막 기술을 하거나 덤블링 하거나 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말을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작업을 조금 그 외국 친구들은 좀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테이블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 고민만 하는데 국내 아티스트들은 제가 만나봤던 근데 그 친구는 좀 더 세밀하게 몇 개의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저희 단체에서는 많이 도움됐고 좀 이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워크숍이나 그런 것들 좀 제가 자체적으로 열어서 오브제 관련돼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영상, 뭐 이 영상을 우리 남겼나요? 그러면? 네, 영상 있습니다. 유튜브에 초록소라고 치면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독일에서 이런 어떤 해외 진출이죠. 독일 해외 진출인 거잖아요. 네. 결국 못 갔지만 독일의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친구도 이제 저한테 영상을 받아가서 자기 이제 어떤 채널이나 그런 곳에 다 잡지나 그런 곳에 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다 공유되고. 2022년도에는 독일? 독일은 안 가고 프랑스 계획 중입니다. 네. 아, 독일의 친구, 프랑스에서 유학하는 네. 독일 친구와? 아니요, 또 그때는... 제가 거기 가면 또 그 친구도 오기 편하니까. 네, 공동의 목적이에.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 막 이런 것도 막 돌려보는 팽이로 만들 수도 있고 뒤집어 놓고 위에다 뭐 물건 놔도 맞아요. 그런 것 자체가 네. 서커스가 됩니다. 맞아요. 그 거기에 조명이나 뭐 관객만 있으면 이건 공연인데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약간 무대 디자인으로에 들어가도 되네요. 맞아요. 네. 다 포함이 되죠. 그런 쪽에서 섭외는 안 오나요? 섭외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서 섭외는 안 오고. 네. 알려가지고 빨리 섭외를 네. 빨리 받아서 네. 무대 디자인도 하고 또 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럼 그렇죠? 너무 재밌죠. 네.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그 박지. 어땠습니까? 어디에? 어느 나라에? 저는 홍콩이고요. 홍콩. 네네. 근데 저는 실제로 방문을 하기는 했어요. 네, 갔다 왔고요. 갔다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협력을 하게 된 기관이 협조를 해줘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나갔다 오게 됐고요. 근데 실제로 뭐 급여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이제 취업 비자가 없으면 방문이 안 됐어서 좀 약간 취직을 해서 가는 식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편법인가요 이게? 편법은 아닌데 그냥 무급 노동자죠 뭐. 네. 무급 노동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네네네. 그렇게. 하기야 뭐 그게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거기 가서 아, 예, 예술 활동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저는 왜 현장 방문이 필요했냐면 이제 옛날 지금은 다른 복합 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방직 공장으로 쓰였고 지금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방직 공장 네네 공장 그런 건물의 그 건축물에 관한 리서치를 겸해서 하는데 표면을 실리콘으로 직접 캐스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러니까 약간 탁본하듯이 탁본.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탁본은 종이를 덮고 먹으로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각가기 때문에 그걸 실리콘으로 떠내는 그런 해서 그렇게 해서 표면을 수집하는. 어디 그 방직 공장을요? 네, 방직 공장의 곳곳을. 그래서 얼마나 거기가 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전면을 다 뜨진 못하고. 네, 네 일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일부를. 네, 잘 마음에 드는 부분. 네네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허락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캐스팅한 부분은 옛날의 것이 남아있는 부분과 이제 새로 보통은 이제 재생을 거치면 재생 사업 후에 덧댄 부분과 옛날 부분이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로 수집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방직 공장에서 전시하고 있는 옛날 물건? 그러니까 옛날 그들이, 옛날 뭐 카딩기나 그런 것들을 캐스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품을 캐스팅을 해서 그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은 뭐 제가 현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조금 짧게 갔다 왔어요. 원래 일정은 조금 더 길었지만 어찌됐든 꼭 가야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방직 공장들의 역사와 그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드러낸다기보다는 그 방직 공장의 미생물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여서 미생물들이요. 미생물들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좀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지 수집을 해서 원래는 이제 홍콩에 있는 바이오 DIY를 뭐 하는 그런 바이오 해커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기관에서 이제 그거를 같이 리서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잠깐 폐쇄가 된 거예요. 그 공간이. 네. 거기도?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원래 그거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폐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캐스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 뭐 어떤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에 와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네 그래서 연구는 한국에 와서 마무리를 하고 뭐 거기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공정과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구자들을 만나서 근데 사실 그냥 뭐 제가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뭐 예전에 그 공장에서 일해줬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홍콩 폴리텍에서 일하는 거기 폴리텍 대학교에 그 섬유 관련한 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물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유물들을 캐스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가서 직접 캐스팅하고 한국에 와서 그 캐스팅을 바탕으로 뭐 작업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된 목적은 사실 미생물로 이제 그들의 색상을 통해서 역사와 시간성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그 연구 자체는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진행을 하고 그 기간이 훨씬 사실 연구 기간이 길고 홍콩 방문 기간은 길진 않았어요. 한 뭐 6주? 홍콩에서 전시는 하신 거예요? 아니 전시도 전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네. 오미크론 때문에 좀 늦춰져서 아직 연구가 다 끝난 건 아니냐면? 아 근데 일단은 이제 원래 이제 이 사업에서의 연구는 이제 색채를 만드는 게 연구의 목적은 다섯 가지 색채를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다섯 종의 색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색채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염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작년에는 종료된 거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그 사업에서 만들어낸 어떤 색채랑 그 캐스팅한 거를 가지고 조각을 하나 만들어서 걔네를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숙제가 남았네. 숙제가 남았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아, 그쵸.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전시가 3월에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홍콩 상황이 좀 관람객을 받을 수 없어서 4월에 됐어요. 4월에 다시 또 예정을 중이시고. 네네네네. 4월도 안 되면 또 5월. 4월에는 무조건 하겠죠. 4월에는 될 수 있기를. 네. 저도 궁금해요. 와,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말로만 듣는 거 실제 가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 느낌이 딱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아 이게 아쉽네. 영상 같은 거 이거 좀 혹시 아 제가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아 이런 거 영상으로 다 한번 싹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아 이거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는데요 우리? 야 정말 우리 네 분의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각자 다른 분들의 예술에 대해서 약간 공감되는 것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약간 물어보고 싶은 건 있나요 혹시? 있어요? 아니 근데 뭔가 공유가 돼서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설치 미술과 서커스와 그리고 거기에서 인형극과 이런 것들이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저는 보면서 아, 이 네 분 자리가 오히려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색감 탁 따가지고 또 아, 괜찮은 생각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멋진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참여자분들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 보시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 나오미님한테 궁금한 이번에 리서치 전에 네. 본인이 작가로서 했던 어떤 품 그림 스타일이 있을 텐데 네. 이걸 리서치를 통해서 좀 그림이 어떤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있는 건지 네 사실은 제가 그 인천항과 또 중국의 단둥항을 직접 다 방문하고 그 해안 도시의 풍경들을 평소에 이제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로 이제 좀 비교 연구하는 두 지역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다른 작가들하고 하면서 같은 주제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이 리서치해서 다른 작가 작품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 제 작품을 먼저 얘기하면은 근데 실제 과거의 사건들과 제 지금 현지 펼쳐진 풍경을 같이 한 화면에 병치시킨 작업이었는데 이번에는 갈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뭘 보고 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중국에 있는 설화집을 많이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북한 설화부터 중국 설화, 뭐 이제 또 인천에 관련된 설화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수집했고, 그 텍스트를 다시 상상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거를 오브제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유토로 이제 이게 더 이상 그림으로는 더 이제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인형 훔친다 그래서 저도 좀 재밌었거든요. 저도 그런 오브제들은, 그러니까 설화의 대부분 이제 동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물의 형상을 그림도 그렸지만 이제 그 오브제 작업으로도 더 발전돼서 저한테는 좀 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고 직접 가보지 못해서 생긴 색다른 변화이긴 했었어요. 네. 비대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뭐 질문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몇 분 들어오셨죠? 근데 지금 21명.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사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혹시나 이 자판기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무튼 인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좀 뭐 할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같이 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함께 못해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대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어떤 그 쉽지 않은 환경 속 굉장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작 예술과 또 자신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 계셔서 저는 진짜 이 한국 문화의 예술이 정말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야, 예전에는 이런 청년 지원 사업이 없었거든요.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들이 더 확대되고 더 많아져서 저는 우리나라 K문화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진짜. 어디 해외 많은 분들도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고 많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작은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발걸음이 좀 보폭이 넓어졌어요. 그쵸? 좀 약간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 저기, 얘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3부로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는 이제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부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조용주 과장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자, 이게 지원 사업도 이게 담당자이신 조용주 과장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매번 전화, 이메일로만 만나 뵙다가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좀 묘하고요. 이런 기회를 많이 못 갖게 돼서 더 아쉽고요. 이제 마지막 만나는 자리라서 더더욱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청년예술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청년예술과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주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청년지원사업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원래 사업명인데요. 이게 진출이란 데 너무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사업 지원 범위를 리서치까지 좀 늘리고 국내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원을 하면서 교류의 방점을 찍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국제 교류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이제 지원을 하시려면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을 검색하셔야 될 거예요. 네, 여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쳐도 안 나오면. 아, 물론 이제 보니까 바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청년 예술가 그래서 이제 국제 교류 지원 사업 이 개선 방안 우리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불만 되게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다음 지원자분들도 이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아, 이런 부분들 우리 개선이 돼서 그분들도 훨씬 더 좋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따가운 시선 속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하기 전에 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원하실 때 어떤 경로로 지원을 하셨어요? 우리 이지영 대표님부터. 항상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서울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뭐 다 쓰진 못하지만 1년에 한두 개 정도 꼭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 네. 그래서 항상 그 해 목표라는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지원 사업 찾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인가? 아, 네, 끝입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사이트에서 네. 이렇게 찾다가 네. 아, 이거야? 라고 찾았구나. 네. 나름 인지도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인지도가 있죠.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보통 뭔가 나가고 있어서 네. 그때 많이 소식 접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작년에는 별도 공모로 그 일정을 조금 다르게 나갔었는데요. 이제 내년도, 22년도는 정식 공모로 조금 더 예측하고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나오미님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럼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야 한번 봐라 뭐 이렇게 권유로? 저는 찾아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사업의 성과 공유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이 붙었나? 왜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계획서를 찾아보면 떨어질만 했구나 이게 그때는 몰라요.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예. 네,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보다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이 좀 더 사업의 그 목적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거치면서 성과 공유에 가서 그때는 조금 막 음식도 있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PPT 할 때 들어보면 관심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전화번호 얻고 막 해서 막 작업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이제 참여를 안 했지만 예, 거기 이제 성과 공유회를 가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 뭔가 계속 되는 사람들이 또 되고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안 뽑아주고 계속 같은 사람만 뽑아주지?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계속 넣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간 일정과 좀 다른 일정이었어요. 이 공고가 난 게. 그래서 운이 좋게 그때 조금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일정을 다르지 않았더라면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아예 못했겠죠. 예. 마찬가지죠. 예, 다. 예. 좀 코로나 그런 거랑 겹치면서 갑자기 좀 긴급적으로 나온 어떤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능동적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때, 네. 그 사람들과 또 연락을 하면서 네, 했었어요. 네. 작업은 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모르니까 또 저도 이제 약간 시작 단계였어서 저를 조금 그렇게 좀 인지도가 있어야 같이 하자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PT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연도 하고 했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자신의 PT가 뭔가 많이 부족했구나 뭐 이런 거 느끼신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느끼면서 지원 사업에 그런 어떤 기획 의도나 그런 방향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PT를 보고 이 사람의 열정을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예술 세계나 열정을 보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맡길 수 있나? 맞아요. 이 사람이 열정이 그만큼 안 보이니까. 네. 단순히 해외 여행만 가고 싶은 거 아닌가? 아마 모두가 그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비중의 차이가. 해외도 가고 예술도 하고 싶고. 네, 다 그렇죠. 근데 해외니까 더 땡기고. 그렇죠. 그게 없으면 좀 거짓말이죠 사실. 난 솔직해서 너무 좋아. 네, 우리 정선택 대표님. 뭐 선물 있나요? 아니 난 그런 게 너무 좋아. 선물. 저 뭐 상품권 뭐 준 줄 알았는데. 물이나 좀 다 같이 물이나 좀 마시고 할까요? 저 물을 안 들고 왔어요. 아, 뭐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어 이렇게 앞으로도 더 열정 키우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2년 전부터 받았죠. 그러면은 우리 박지인님은 네, 아 비슷한 경로로 사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저는 제가 이거를 기획을 예전부터 사실 이 사업이랑 상관없이
2년 전서부터 이렇게 경직공장과 미생물에 관련된 리서치를 하려고 꽤 굉장히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처음에 시작한 시발 단계부터 사실 홍콩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진짜 가네 마네 이런 거랑 정말 상관없이 그냥 마치 자기 꿈 얘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꿈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실제로 가는 거에 대한 돈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구체화돼서 이제 이걸 실제로 이루어야 됐는데 그때서 막 찾았을 때 이제 정기 그게 끝나고 이제 막 공지가 나온 게 딱 맞는 게 당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래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술이라는 게 다 하고 싶다가 이제 정말 진짜 이거 지원에 지원금 나오는데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뭔가 예술하다가 누군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찾다가 우연적으로 만난. 아, 네.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늘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악담도 좀 제가.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이거 우리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도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네. 도움이 안 된 부분 있나요, 혹시? 아니 뭐 그런 거 얘기한다 그래서 뭐 다음 사업에 에너지 뭐 먹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뭐 안 좋았던 점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진행할 때 있어서 이게 사업상 해외랑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이제 기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랑 조금 많이 유동이 있으면 뭐 사업을 취소하거나 못하게 되는 어떤 경우도 생길 텐데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좀 해외랑 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담당자들이 저희 예술가들과 굉장히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비자 받고 가셨는데 저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도 그 키타랑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서울의 어떤 기관에 제가 레지던스 그 친구가 2주간 머물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공문 다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엄청 빨리빨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가니까 사업이 많이 바뀌면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담당분들도 좀 난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못하는구나 이걸 저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태가 근데 결국에는 올 수도 있는 것도 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는 못 갔지만 그 해외를 갈 수 있는 그 돈들로 국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리서치와 연구를 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남았고 그 친구도 엄청 도움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히려 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네, 우선 저기 정성석 선생님 말씀 주신 그 담당자는 전임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셔서 자주 바뀐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뭐? 이제 뭐 혹시 그분은 소감이 그 왕우리 그 차장님이라고. 왕우리 차장님. 네. 그 전임자로서 거의 사업 후반부 한 10월까지 계속 이끌어 오셨었고요.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내부 발령, 뭐 업무 조정 정도였고요. 왜 잘리신 거예요? 다른 뭐 좋은 사업, 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가서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업 중간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인수인계를 정말 잘 해서 이렇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이제 조직의 몫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좀 많이 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불편함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처가 바뀌는 것 자체, 담당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또 리스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뭐 잘 앞으로도 좀 매뉴얼화해서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 잠깐 재촉하는데 정비에서 개선 방안 빨리 얘기해 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물어볼 거. 우리가 이제 고마운 건 고맙지만 그래도 2022년도에 우리 또 이름은 바뀌었죠.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이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선 방안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크를 나눠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중복 신청을 어떤 제안을 줬으면 좋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선정이 돼서 진행한 사람들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토대로 혹은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되는데 좀 많은 예술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 기회가 조금 돌아가진 않더라도 했던 사람이 또 받게 되는 거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뭐 좋은 성과를 내서 또 이 사람이 하면 또 좋은 성과가 결정나 있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팀들이 조금 그 생각을 시각화하는 그 순간을 목격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성과 공유회를 매번 가도 이제 예를 들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뭐가 다른 거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못 뵙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안 뵙기 때문에 또 내년에 네, 그래서 1년 좀 쉬었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근데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늘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그 작년도 재작년도 받았던 분들에 대한 그 이제 데이터는 시민위원분들한테 다 오픈이 되고 그 선상에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과거 얼마나 발전적인 프로젝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아예 공모 요건에서 전년도 신청자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것도 어쨌든 이 사업 취지가 어쨌든 다양한 청년 예술가분들의 뭔가 첫 발을 딛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이번에 했던 사람들은 빠지고 다음에 해라 뭐 이런 것보다 이게 형평성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갖고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을 솔직히 그걸 무마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고 또 지원방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봤을 때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늘 문제예요. 근데 어디 부분에 아 너는 됐으니까 다음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또 뭐라 그럴까 단점들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은 양질화된 공연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그래서 늘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늘 고민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확실히 뭐가 안 나와요.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제 패널 말고 우리 비대면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각 예술의 경우 작가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들기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하는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용 등 다른 분야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각 예술계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진행에 차질을 주는 이 제도 역시 꼭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건 나라에서 할까요? 이게 근데 예술인 고용보험의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적절하게 편성되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까지는 저희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해요, 진짜. 저희들도 그렇지만 공연하고 나서 그 보험 무조건 이게 가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뭐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책적으로 이게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이고 법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운 지점이 있어도 결국 지향해야 되는 점이 어딘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일에 이게 계속 된다고 이게 시행이 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걸 조금 약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니야 라고 없애는 것보다 조금 더 보고 아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만 보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쵸?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요. 1년, 3년, 4년 한번 보고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할 때 그때 바꾸는 거지. 아무튼 좀 아쉽긴 한데 저도 한번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정책 과장님한테 뭐라고 잠깐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니고 여기 윗분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아까 나오미 작가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었던 건데 저희 네. 이 프로그램 참하던 중에 역량 강화도 아, 네. 이제 이렇게 뭐라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역량 강화. 네네. 역량 강화. 아, 네. 뭐 비슷하긴 하네요. 알고 있었나.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각이고 그래서 이제 오셨던 패널 분들이 약간 시각 예술보다는 좀 공연이나 다른 분야 선생님들이 더 많으셔서 혹시 그런 역량 강화 시간에 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술 사업을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좀 다양한 선생님들이 좀 더 다양한 시간이 있었으면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역량 강화가 뭐 물론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송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돼서 저도 몇 개 들었었는데 근데 시각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조금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딱히 저한테는 이제 그런 내용이 딱 뭐 공연 예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큐레이터나 아니면 기획을 전시 기획을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저한테는 조금 더 아니면 작가인데 뭐 이 프로그램을 하셨다든지 한다면 조금 더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향했던 거는 이제 저희 사업이 지금 성과 공유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성과라기보다는 경험과 과정을 공유하는 그리고 네트워킹을 좀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좀 개선하고자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 과정과 경험, 네트워킹, 그리고 교육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이 올해는 조금 하반기에는 없어질 거라는 걸 가정을 해서 비대면 네트워킹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사업 특성상 해외 거주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대면 비대면 좀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도 좀 강화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멘토링, 내지는 뭐 컨설팅 이런 부분을 조금 장르적 특성을 좀 고려해서 모실 수 있도록 저희 그 부서에서 소관하는 또 다른 청년 사업들이 있어요. 그 아카데미 사업도 있고 또 생애 첫 지원 사업도 있는데 다 연결을 해서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과정 지원형 사업을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괜찮은 것 같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선 방안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얘기하셨어요. 혹시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올해는 이제 네트워크에 더 신경 쓰신다고 하셔서 사실 지금 오늘 성과 공유에 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다른 예술가들이 어떤 과정으로 작업했는지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에 사업 중간에 이제 좀 더 같이 공유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아, 중간에 공유했으면 네, 중간에 이렇게 과정이라도 아, 이 팀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못 가서 어떻게 하고 그랬으면 또 좀 더 많이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좀 그런 힘든 상황들
네, 위안이 되었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 조용주 과장님이랑 이 시작하기 전에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들이 다 나왔던 얘기예요. 어. 그래서 약간 이제 성과 공유보다 중간에 이런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와 그런데 지금 그 이렇게 나오니까 다 예측했다는 거죠. 역시 과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벌써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 이게 작년에도 또 이제 이러한 성과 공유를 했고 담당자들이 또 수시로 소통하면서 듣는 말씀들이 사실 이제 맥락이 같은 부분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뭐 갑자기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매년 조금씩 중점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잡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22년도 사업의 일부 좀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서 또 다른 창작 아카데미 사업이나 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사업들하고도 같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 신청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 이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하게 되면은 성과 공유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름이 좀 달라지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자, 아 저 우리 또 비대면 우리 참여자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사업을 진행한 박하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국제교류 혹은 진행사업이다 보니 해외 파트너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자체를 해외 파트너들에게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영어 설명이라거나 혹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어 표준 계약서 등 프로그램 자체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아르코가 국제교류사업 프로그램 자체가 플랫폼처럼 국제교류의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에 홍보 및 공개하면 더 실력이 있고 좋은 해외 파트너들에게 한국 아티스트를 알리고 프로그램을 알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올려주고 그런 건 괜찮긴 한데 그런 건 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관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를 해외 쪽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좀 활발하게 볼 수 있도록 키워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관련된 그거와 그 얘기잖아요. 그 해외에 있는 다른 외국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든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누게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쪽은 그쪽 우리는 우리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그쪽을 우리가 다 데리고 같이 가는 건지 뭐 이런 얘기 아닌가? 뭐 서류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 외국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계약하려면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의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면 저희는 그냥 편하게 그것만 제시하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해서 그 친구한테 주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네,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뭐 수수료는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근데 제가 또 알아보고 다 하긴 했는데 네, 좀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네, 진행할 때 이것도 약간 개선 방안인 것 같아요. 뭐 약간 뭐 근데 뭐 외국 친구들을 한 너무 많이 데리고 온다던가 이러면 그래도 뭐 예, 그거는 이제 뭐 권역별로 뭐 영어권, 뭐 중국어권 뭐 또 다 달라서 예. 달라서 근데 어느 정도 표준화해서 최소한 영문 서식이라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강의나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서 보내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유형화시켜 딱 정해서 하기에는 여러 사업 형태가 있고 국가마다 다르고 조건들이 달라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틀 정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든지 네. 그렇게만 하면 뭐 문제 없죠. 두 분이 따로 이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질문 또 올라왔나요? 오늘 올라왔죠? 네, 그리고 혹시... 또한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요. 그분들에게 이제 아,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게 근데 그분들도 뭐야 사짜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문화 됐을 때 믿고 믿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거기 국문인가 뭐 이런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업 특성이 국제 사업인데 그런 해외 우리를 좀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보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실제로 그 담당자 홍콩 분 중에 한 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셔서 링크를 보냈더니 이제 아 이런 거야라고 이제 이해를 바로 하셨거든요. 그게 안 계셨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래서 뭐 번역을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이게 양식권에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 그냥 아무래도 개인이 이메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링크에 있어서 이런 오피셜한 링크가 딱 뜨면 좀 아무래도 네 저쪽은 또 훨씬 인지가 빠르고 이제 네 아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 돼서 이 전화 진행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국제 교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미처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이랑 좀 협업을 해서 영문 브로셔 그러니까 뭐 웹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우리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업에도 설명하는 그런 걸 사전에 뭐 오리엔테이션 때나 이렇게 공유 드리거나 아니면 뭐 오픈을 시켜서 좀 미리 찾아보실 수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였습니다. 점점 힘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점점 더 주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가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어서 이제 배고플 시간도 오는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참석자분들 조금 약간 해결이 되셨나요? 네. 뭐라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지원사업 네, 담당자 조용주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해주세요. 네. 아유. 좋은 자리였어요. 아유, 너무 좋은 질문해주시고 또 개선방안 얘기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2022년도 뭐 목표나 계획 아까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은 또 한 번만 더 들어보는 걸로 아주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되게 처음에 아우 나 이거 되게 어려워서 말 많이 시키지 말았어요 라고 했는데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야 그러면 우리 이지영 대변인부터 어떤 거요? 2022년도 말고가 목표신 거예요 힘든 거야 2022년도 뭐 네. 계획이나 목표 간단하게 어쨌든 좋은 기간의 이름으로 인형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타 기관 지원사 선정으로 기존의 인형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요? 네, 올해 한계에 또 무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공연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비대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대면으로. 대면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막 궁금해,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건지 네 공연장에서 공연장에서 올 예정입니다. 네.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아니면 대학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근데 저희가 선정되고 나서 이제 대학로 예술극장에 나르코 극장 대관서 정기 공모 끝나서 고민 중이세요. 네. 아쉽다. 네. 아무튼 어떻게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오미 네. 저는 그 작년에 직접 중국에 가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자료 수집을 많이 방대하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이제 연말에 개인전을 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응원합니다 진짜. 네. 자 그럼 우리 정성태님. 네. 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 저도요. 네. 저도
이번 과정에서 오브제 관련해서 조금 얻었던 그런 정보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올해도 기후 관련된 작업들을 조금 아마 거리나 혹은 무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환경 문제. 네. 올해는 작년은 좀 빙하 관련돼서 했었는데 올해는 빙하 조금 플러스 뭐 나무나 숲으로 조금 발전돼서 조금 판타지적인 소재에서 일상적인 소재로 이렇게 좀 넘어와서 조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저 서커스 하게 되면 꼭 불러주세요. 네. 뭐 동춘 서커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죠. 네. 보고 싶은데 진짜. 네. 그러면 우리 박지. 저도 저는 네네 그 이번에 리서치 한 것들이랑 이렇게 자료들은 많은데 전시회 형식으로 이렇게 뭐 묶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개인전이 가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뭐 아까 궁금하시다는 그 조각 같은 형태의 물질들을 개인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더 연구하고 더 발전돼서 훨씬 더 멋진 그런 전시회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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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보여주시나요? 아니면 저 전화로 뭐 한다니까 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처라도 이렇게. 배우님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계획은 이제 드라마 찍은 거 이제 방영하면 SBS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아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5월달에 백상예술상 그 연기상 남자 연기상 후보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와. 뭐 상은 뭐 안 타더라도 그냥 좋은 후보만으로도 그냥 저는 기쁩니다. 아 내가 여기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들 많이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 네 저는 뭐 사업체 예, 같은 일 열심히 또 지원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좀 불편함 없도록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알려드리고 하는 게 올해 뭐 계획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즐겁게 사는 게 올해 또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 청년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실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그들을 솔직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지. 뭐 솔직히 뭐 악담하고 뭐 퍼붓기 우리는 솔직히 다 악담하면 다 들어요. 근데 이게 공개적으로 다 듣고 개선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너무 이런 자리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이런 자리가 그리웠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네 분 먼저 오셔서 뭐. 자유롭게 예, 말씀 나누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네트워킹이 별게 아니구나. 비대면을 하느냐고 맨날 어렵게 고민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렇게 만날 자리가 자연스럽게 되면 네트워킹이 이렇게 되는 건데 올해는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대면 우리 참석자분들도 이렇게 대면으로 한번 나오는 상이 이제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진짜 코로나 없이 정말 여러 명이서 다과에 딱 하면서 수건 돌리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영, 종기가 되는. 자, 그렇게 시기가 귀찮아요? 힘들어요. 목소리 제일 크다고 들었는데, 점점 작아주세요. 아, 소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은님. 네, 저도 이렇게 혜택 많이 받았지만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더 많은 작가들한테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게 앞으로 더 잘 되면 이 사업 성과가 좋다 보면은 지금 뭐 27개였다지만은 나중에는 30개가 되고 50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가 우리 몫이야 그 내보니까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정우성. 네. 아 저는 오기 전에 조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협업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이게 협업하는 과정까지는 좀 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고민도 같이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 협업에 대한 어떤 지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지연을 하는 아 그럼 진짜 좋겠다. 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아, 그러면 뭐 딱 해서 이 저는 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네 분이서 같이 한 공연장에서 하면 어떨까. 아, 저, 설치 전시 거기에 서커스가 가고 있는데 그 인형이 갑자기 춤을 춘다는 진짜 거기서. 근데 진짜 말 안 되는데 만약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올해 선정됐잖아요. 이 친구들 중에 만약에 두 팀, 세 팀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갑자기 예, 말씀해 주셔서 어.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뭔가를 하나가 기획을 해서 지원을 하면은 좀 늘 아이디어는 샘솟잖아요. 계속 연속적일 것 같아. 그러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한번 해볼까라는 그 자세가 능동적인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아 그런 게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소소하게 우리 마로니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신고해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예전에 그 마로니에서 많이 했거든요 공연 그쵸. 야외 극도 해보고 막 그래서 어? 해외에서 놀러 왔다가 어 좋다 에든버러에서 이런 공연 올라가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간 공연은 없지만 어 오라고 얘기했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오늘 뭐 여기까지 죄송해요 말 많이 했거든요 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말 잘 못하는데 그냥 조용주 담당자님이랑 왕우리 담당자님이랑 이런 그 아르코 담당님들한테 감사해서 사실 그냥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라도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자금이라서 네 감사하다는 공감입니다,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도 빠르셨어요. 뭐 여쭤보면은 바로 피드백 주셨거든요. 마무리 차장도 그렇고 조용주 과장님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만큼 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로 하면은 바로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보내면 그런 건 바로 안 와요.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하, 앞으로 그냥 커피 들고 가서 드리고 와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래요. 어,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정신 대단한 거야. 교육받아요 이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죠. 우리 이제 열정 가득한 우리 청년분들 모시고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 뭐 창작 분야의 모든 분들께 올해부터는 진짜 막힘없이 원하는 프로젝트 모두 펼쳐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되는데요. 영 아티스트 파이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 아티스트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참여자분들 파이팅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영 아티스트는 저랑 같이 하시죠. 네. 아니야. 제가 사회자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 과장님이 영 아티스트 하고. 우리 참여자분들이 파이팅 하는 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영 아티스트 파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또 해외 진출 지원 성과 공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청년가분들, 예술가분들, 우리 과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비대면 참여자분들도 고맙습니다.